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동맹국 가운데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북러 밀착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군수품이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can tell you that the worst problem we are facing now is the one that comes from North Korea. 러시아가 자체적인 무기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유도폭탄 생산도 몇 배는 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략 대화를 계속 심화시키며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 불법적인 침공 행위에 공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북러 간의 밀착 행보는 갈수록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